그 작가님 이제 책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삼성이 이제 TSMC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기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성이 이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기술력이고 그게 이제 GAA 공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GAA 공정이라는 게 일반 이제 투자자나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 뭐지? 아, 이런 게 그렇죠. 좀 있는 것잘 같아요. 모르죠. 그게 좀 어떻게 다른 기술인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명칭은 이제 GAA 그래가지고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3나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설 전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전류를 이제 좀 막기 위한 그런 어떤 기술인데요. 누설 전류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전류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근데 나노가 높아질수록 이게 그러니까 3나노보다 1나노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3나노가 1나노 됐을 때더 가늘어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럴수록 누설 전류가 많아지는 많아.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핀펫 방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 상어 지느러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양이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쓰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게이트가 채널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게이트가 채널을 이제 3면에서 이제 막는 게 이제 핀펫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더 이제 막기 위해서 더 이제 전류를 더 흐름 막기 위해서 이제 사면에서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을 막아서 누설 전류를 더 이제 안 생기게 막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정리하면 이건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노 기술이 높아질수록 이제 누설 전류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얼마나 더 많이 막아주느냐. 이건데 이제 기존에 있던 핀펫 기술보다는 GAA 기술이 누설 전류를 줄이는 데 훨씬 그렇죠. 효과적이다. 왜냐면 이제 게이트랑 채널 사이를 3면에서 막는 것보단 4면으로 막는 게 아무래도 이제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기관 발표에 따르면 면적은 35%가 줄어드는데 성능은 30%가 증가하고 소비 전력까지 50%가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쯤 이제 뭘까 실현화가 되는 건가요, 이 기술이? 이게 지금 그 삼성이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발표한 게 뭐냐면 이제 3나노 양산을 내년 뭐 상반기 하겠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GAA 방식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삼성은 이제 후발주자죠. 후발주자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 차이를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발표하는 그러한 GAA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그 TSMC는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TSMC는 이제 일이잖아요. 굳이 뭐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그쵸. 없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이잖아요. 굳이 뭐 변할 필요가 위험을 없죠. 감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또 3나노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대요. 하다 보니까 3나노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라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모험을 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제 그게 정말로 나올 수 있느냐, 그 성능이. 그건 또 이제 봐야 되는 문제예요. TSMC가 또 그렇게 안될 거다라고 또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실제로 기술이라는 게 계속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그쵸, 그다음에 그쵸.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또 이제 아예 기술적으로 힘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쵸, 거라고요. 그쵸.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아예 포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아, 그러면 이건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3나노가 이제 다음 우리의 기술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TSMC는 기존에 했던 방식, 핀펫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뭐 리스크를 져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3나노에서 TSMC보다 보다 높은 기술력을 확보해서 다른 이제 거래처들을 자기네들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GAA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가지고 따라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3나노까지는 어떻게 뭐 핀펫을 통해서 TSMC가 뭐 자리를 지킬 수 있어도 2나노나 1나노로 더 높은 기술이 되면은
확실히 뭔가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TSMC도 그걸 알아요. 어. GA 방식이 더 낫다는 걸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2나노부터 자기들도 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TSMC도 하긴 하는 거네요. 네, 하긴 하는데 이제 네. 2나노 때부터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뭐 GA 원천 기술을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뭐 지금 개발한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래도 네. 네. 중요한 건 이제 양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양산을 한 다음에 또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율이 나와야 돼요. 네. 수율이라는 건 이제 불량품 없이 네. 이제 양품이 네. 나오는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나와야지 네.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그쵸, 만약에 웨이퍼에서 수율이 엉망이라가지고 네. 뭐 반밖에 안 나온다. 그쵸. 그러면 이게 아무리 팔아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네, 이익 없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로 진짜 이기려면 네. 수율이 나중에 또 제대로 나올 수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수율이 진짜 제대로 나오고 네. 성능이 진짜 말한 대로 제대로 네. 딱 나오고 네. 한다면 진짜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나와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뭐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만약에 쉬운 거면 TSMC도 만약에 바로 예, 바로 했겠죠. 근데 네. 이제 이나노부터 한대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게 GAA 기술이 네. 내년 3반기에 이제 예, 삼성의 그렇죠. 계획대로라고 나오는 거고. 예. 그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삼성의 생각대로 예. 성공했다. 예. 하면 주가가 정말 치솟을 수 있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건 이제 고객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은 예. 삼성에서 만약에 3나노로 GAA 예. 개발에 성공했고 예, 예. 여전히 TSMC는 3나노인데 핀펫이에요. 예. 예. 여기서는 사실 그러면 우열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AA 네. 방식이 더 훨씬 더 낫다. 아, 효율성이나 이런 예, 것들이? 그렇죠. 아까 그 나왔죠. 성능도 네, 네, 네. 좋아진다고 얘기했죠. 네. 30%나. 아, 같은 거에도. 예, 그러니까 더 낫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진짜 해가지고 나오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